It's a beauty, beauty. It's a beauty, beauty, beautiful day. It's a beautiful day입니다. 아, 근 한 달 만에 오랜만에 수영장에 가려 그랬는데 오늘 안 여는 날이네요. 개장하는 시간까지 홈페이지에서 다 보고 정확히 나왔는데 휴무 일자를 확인을 안 했네. 어쨌든 오늘의 시작 너무나도 상쾌하네요. 아, 아주 좋아 이런 시작. 이거 챙겨야 된다. 안 닿아요. 제가 평소에 가는 수영장이 문이 닫아서 성인의 동네 근처에 있는 수영장으로 왔습니다. 여기는 들어갈 수 있나 모르겠네요. 처음 오는 곳이어서. 그러게. 여기 주민만 될 수도 있어. 그럼 어떡해. 그럼 뭐 안 된다고 하면 돼. 됐다 오면 가면 돼. 집으로 가면 돼. 와, 어마어마하게 급격히 떨어진 당을 보충해 봅니다. 맛있겠죠? 아, 맛있겠다. 시루떡 같아, 시루떡. 그 딸기 뷔페 갔다 온 이후로 딸기가 엄청 먹고 싶었던. 딸기 뷔페? 아, 원래 복숭아 시즌 다시 먹었어. 복숭아 막. 진짜 맛있겠다. 여름, 그 건조한 여름에 먹는 즙 가득한 복숭아 맛. 막 여기까지 흘러가. 발가락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딱 흘러서. 그래도 좋아. 바로 올라가서 샤워하러가. 그게 여름이다. 너무 웃기다. 보드게임 카페. 보드게임 카페 맞다. 오늘 또 다른 카페에 왔습니다. 이번엔 보드게임 카페. 한국인이라면 카페지. 와, 골든 타임. 와, 이거 좀 찍어봐봐. 예쁘다. 어, 찍어봐. 라벤더 향 나. 라벤더야. 와, 향이 진짜 많이 난다. 진짜 좋다. 여러분 나세요 이거 향? 향이 진짜 좋아. 겉엔 콧구멍 향이잖아. 와, 진짜 좋아. 그러게. 좋다. 너무 좋다. 이런 각도로 찍는 게 사실 요새 브이로그인데 여러분 아시죠? 제가 이거 예전에 브이로그 할 때는 이런 브이로그가 많이 없었는데 요새는 이런 손 브이로그가 약간 이런 느낌. 자, 봐봐. 뭐야? 오, 약간 삼선 약수터 느낌인데. 하지만 제 브이로그는 이런 느낌이에요. 오늘 또 옷 업로드 날이거든요. 그래서 썸네일도 좀 만들고 하느라 시간이 훅훅 가버려서 밤이 됐어요. 밖에는 가정식 먹으러 왔어. 돈돈정. 정형돈 아니고 잘못 보면 정형돈 같아. 그러게. 좀 특별한 메뉴를 시켰어요. 호르몬 모츠나베 그거 시켜서 먹으려고 합니다. 맛있다. 오늘 하루가 이렇게 저어가고 내일은 다시 우소 가는 날. 이런 음식점에서는 꼭 숨 넘어간 노래입니다. 먹다가 명 달리하겠어. 곱창도 들어있네? 곱창 아닌가 이거? 여러분, 와, 이거 이 유부주머니는 진짜 생각만 해도 뜨겁죠? 와, 이건 진짜 지옥불 유부주머니일 것 같아. 나 한번 도망가야 돼. 와, 얘도. 벌써 입에 혓바늘 다 돋았어. 생각만 해도 혓바늘 돋아. 와, 이거는 집에 갈 때 가기 전에 먹고 가야겠다.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수 없어요. 이 노래 웃겠지? 이 노래 웃겠지? 내가 생각해도 웃겨!
내가 생각해도 웃겨.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. 떠나지 않나요. 자, 오늘은 월요미식회, 저희가 좋아하는 쌈밥집에 왔습니다. 몇 년 전부터 쌈밥 먹으러는 이쪽으로 와요. 이거 대체 뭐야? 이거 진짜 미쳐버리겠다. 아무도 말리지 않은. 와! 12인분째 먹고 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고추. 저 고추도 거의 지금 한 2개. 고추로 15,000원 뽑아봤어요. 큰 고추가 되어라. 저게 뭐야? 아니, 내가 이렇게 우하다 고데기 웃겨가지고 푹 했는데 이게 갑자기 푹. 저거 먹어. 아깝다. 맛있는 거 아깝다. 진짜 예쁜 거. 카푸치노였어요? 첫잔 이렇게 먹어. 첫잔에. 첫 잔. 맛있다. 이렇게 먹어 이렇게. 진짜 맛있다. 저건 뭐예요? 첫잔에 먹으라고? 맛있어. 왜 이렇게 말고. 저 표정 마지막에 아우 왜 우리 콘서트 때 웃어 서커스 한번 하자. 짠! 자, 어느새 해가 져버렸고요. 오늘 우소랑 진짜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. 이번에 유독 할 얘기들이 많았고 뭐 서로서로 필요했던 얘기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소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길게 많이 했습니다. 어쨌든 저희는 다섯 명이서 되게 지지고 볶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할 얘기들이 많아요. 그래서 오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. 저녁을 이제 먹어야겠죠? 이게 나오는 거야 지금? 지금 막 찍었어. 왜 넌 도망가나? 아니 그냥 아니 그냥 나 하나도 안 가리면서 가리는 척한다. 아 뭐 왜? 엄마 채널도 홍보도 좀 할까? 아니야 그래야지. 아, 아니야 조금 더 있다가 아빠가 아까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. 여러분, 저희 어머니가 지금 유튜브 채널을 최근에 개설해가지고 영상을 첫 영상 올렸거든요.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이제 채널에서 홍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열심히 공부하고 계세요. 와, 진짜. 첫 영상 올린 소감이 어때? 아, 너무 미약해. 너무 미약해? 너무 잘했는데 처음 영상. 그러게. 처음 영상 찍으면 나도 진짜 잘한 거 같은데. 그러게. 아니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너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액션이 착착착 나오고 사진 기법 탁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뿅뿅뿅 막 나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니까. 아, 좀 근데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끌고 있으면은 진도가 안 나가잖아. 맞아 그러니까는 그냥 일단은 올린 거야. 그 다음에 하나씩 더 배워갈라. 멋있다 진짜.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내가 너무 많은 거를 하면은 시작을 못해. 맞아. 조금 다리가 조금 쩔쩔거려도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아이고 어머니가 이거 멋진 얘기야.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고기가 시끄럽게 타가지고 말해. 이러고 있네. 자, 이렇게 집에 돌아와서 이제 잘 준비를 다 했습니다. 그 오늘 또 수영을 했더니 더 막 생각도 많이 들고 이것저것 성실하게 해나가야 될 것들이 좀 머릿속에 많이 스쳐 지나갔습니다. 오늘 이 브이로그도 그렇고 그 이렇게 꾸준히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그 외에 다양한 것들. 일단 그래서 오늘 일찍 자고 내일은 일찍 나가요. 일찍 지각 안 해야 돼요. 이 브이로그를 보는 우리 뚜루비 분들은 같이 한번 마음을 한번 재점검 해보도록 합시다. 돌아볼 게 많네요. 예. 네, 어쨌든 오늘의 영상 요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,
다음 영상, 다음 브이로그에서 또 뵙겠습니다. 빠바이. 또로로로로로. 안녕히 주무세요.